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오늘 말씀 본문이죠. 그 가운데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방금 읽은 9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한 잘못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한 잘못의 핵심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절이 있어요. 자기 하나님. 자기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 이게 죄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읽어 있어요. 가까이 나아가지.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1번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잘났을 때도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못나게 살 때도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관계죠. 그 다음에는 명령을 듣지.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이 죄요? 패역함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교훈을 받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이 죄요, 패역함입니다. 교훈을 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뢰하지. 의뢰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하지만 실수할 때에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 때에도, 내가 대단해 보일 때에도, 정말 내가 내 자신이 미워질 때에도 하나님께 기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아름다운 행동. 그런데 백성들이 이걸 안 했다는 겁니다.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고 명령을 듣지도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였다. 그때부터 인생이 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메시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더욱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십시오. 자신의 삶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으로 세상과 맞서서 세상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적용기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더 가까이,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명령 듣고 말씀 듣고 하나님 위로 받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